최치원 역사공원 고운 인문학 7강 최치원의 불교문학 사산 비명 강의가 2023년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최치원 역사공원 내 상림관에서 김윤수 지리산 문학관장이 2시간가량 강의했다. 이날 김윤수 관장은 신라 사산 비명으로 지리산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 탑비와 성주산 성주사 낭해화상 백월보광 탑비, 희양산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 탑비, 초월산 대승복사비 등에 나와 있는 최치원 선생과 불교 문학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치원의 뛰어난 문장으로 불교 문화를 너무나 칭찬한다고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많은 비판을 하였고 문묘 배양을 철회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며, 그러나 최치원 선생은 신라인으로 그 당시는 왕명으로 비문을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째서 시대가 한참 뒤인 조선시대에 와서 고은 선생을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다고 비력했다. 또한 조선 태종 이방원에 의한 태종 사태 때 승려들을 모두 환속시키는 사태를 때에 함양의 벽송사를 창건하신 벽송 지영스님의 스승이신 벽계 정심스님인데, 이분이 태종의 사태를 만나 머리를 기르고 환속하여 아내를 얻어 함양군 마천면 추송골 광점에서 광주리를 엮어서 시장에 내다 팔며 생활하는데, 벽송 지엄스님께서 사태 와중에도 정심대사를 찾아가서 선종의 뜻을 문의하니 쉬쉬하며 답을 내지를 않는 것이었다. 불교 순환시대에 뭐 불교에 대해 공부하겠다고 왔느냐 도록 가라 해도 안 가고 정심대사 밑에서 허드레 일을 하며 3년 동안 고생했는데 3년이 지나도 가르쳐주지 아느니 어느 날 인사도 없이 하산하는데 광전마을에서 벽송사 꼴짝이로 해서 칠성계곡쯤에 이르니 광점에서 정심대사가 내 이놈아 어디 가느냐며 큰 소리로 부르니 벽송 지엄스님이 돌아보다가 깨달음을 얻어 다시 되돌아가서 정심대사의 의발을 전수받아 1520년에 벽송사에 초막을 짓고 참선 공부를 하며 제자들을 기르기 시작했다면서, 조선 불교의 초조로서 부영 영관 스님을 기르고 영관 스님은 서산대사를 기르며 법맥이 이어져 왔는데 함양이 바로 조계종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데, 조계종 최고의 성지에서 이런 성지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기념하기 위해 야단법석일 텐데 함양 지역은 이상하게 조용한 것이 안타깝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외에도 사산 비명에 나오는 식구를 일일이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예로 들면,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묻지 않게 하라 라는 계승을 신수 스님이 오종 홍인 대사의 명에 의해 지었는데, 홍인 대사는 신수 스님에게 문턱에 이르렀으되 이를 넘지는 못했다라고 하자 이를 본 해능 스님이 계송을 지어 신수 스님의 계송 아래에 붙였으니,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있으리요 라고 적었더니, 오조 홍인대사의 인정을 받아 뒤를 이은 육조 해능 대사가 되었다는 구절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김 관장의 강의를 들으니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토요일 오전 2시간으론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전해줄 이야기는 많은데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뭐 학, 이 고, 채취원 하기 전에 광풍류 얘기를 하나 하면은 광풍류의 현재 주변이 이렇게 칠원 유시가 걸려 있는데 그 칠원 유시 걸려 있는 것이 원래 걸려 있는 순서가 이제 옛날 게 이제 순서가 안 맞다고 김원식이라는 사과가 나오고 이제 상의해가지고 바로 잡아놨는데 또 미국에 사는 사람이 또 민원을 제기했어 군청에 제기해가지고. 읍지하고 틀리다. 읍지에 실려 있는 대로 해야지 왜 읍지에 실려 있는 거 어긋나게 하느냐. 읍지가 만고불변의 철칙이다 이거요. 읍지대로 해라. 근데 읍지대로 하면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시법을 모르는 사람이 돼. 이 수련, 함련, 경련, 미련이 있는데 함련과 경련이 뒤바뀐 거예요. 이 뒤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제 여덟 개의 기둥에다가 한 개씩 이제 주련을 걸어 놓으니까 그걸 이제 뜯어 놓으면은 순서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충 봐가지고 수련과 함련을 알고 가운데 건 이제 중련인 건 아니까는 함련과 경련을 뒤집어 놓은 거 잘못해서 그냥. 근데 그걸 시를 짓는 사람만 그 운자를 따지지 시를 안 짓고 보기만 하는 사람 운자를 잘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운자에 맞춰서 시법에 맞춰서 이제 바로 잡아놨는데 그 읍지도 이제 편찬하는 사람들이 그 주련을 보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걸 보고 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어. 함련이 될 게 경련이 가고 경련이 될 게 함련이 가고 사람이 인체 모형을 만들어 놨으면 함련이라는 게 턱이고 이게 가슴 부분이고 경련이라는 건 허리 부분인데 함련과 경련 이 가슴 부분과 허리 부분을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뒤집어서 조형을 해놓으면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틀렸다. 그럼 그걸 바로 잡아서 가슴 부분이 위에 가고 허리 부분이 아래 가게 해야 정상인 거잖아. 근데 원본이 틀리게 가슴이 아래로 가고 허리가 위에 갔는데 그것이 원본이다. 해가지고 그걸 절대 고치면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더 황당한 논리가 나오는 거야. 연암 박지원이 문체반정으로 막 엉터리 했으니까 그 사람도 문체반정 그런 엉터리 지을 수 있다 이거야. 시작하겠습니다. 제 7강. 최천의 불교문학 사산비명. 사산비명은 이제 네 개의 불교, 세 개의 불교 대사 타벽과 한 개의 불교 사찰의 비. 이것이 다 산에 있다 해가지고 사산비예요. 네 개의 비. 원래 고은 선생 문집에 실려 있었는데, 조선 중기에 그 해안 스님께서 딱 네 개만 뽑아가지고 사산비명이라 우리나라 불교학자들이 이 우리나라 불교 역사 및 한문학의 전범인 사산 비명을 공부해야 된다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편찬하고 간행하고 또 주석도 내 여러 필사본이 유통되고 이제 주석본도 있고 그래서 이 사산 비명이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사산 비명 중에 세 개는 이제 선사 참선하는 선의 선종의 비석이고 하나는 그냥 사찰 유래 기원비, 사찰 창건 사적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게 아무래도 이제 그 2143으로 표시해 놓은 건 순서가 이제 이 문집 순서로 문집에 실려있는 순서고 2143은 이제 그 비석이 편찬된 연대순으로 다시 제가 파악했을 때 1234 이렇게 2143으로 갔는데 원래는 1234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뒤에 해설문은 이제 1, 2, 3, 4를 해놨고 또 뒤에 이 사산비명을 다 공부하려면은 뭐 한 달도 모자라고 한 6개월은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 없으니까는 사산비명의 진수를 보여주는 시 부분 명 비명하면 이제 비문은 이제 앞에 그 사람들은 이제 서문이라고 그러는데 비명서 신도 비명서 신도비를 지으면은 신도 비문을 쭉 쓴 것을 이제 서문이라고 그러고, 그 뒤에 네 글자나 다섯 글자로 이제 시를 지어가지고,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이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을 이제 비명서. 요 사산 비명도 이제 비가 있으면은 비문에 대한 서문이 있고,
명이라는 게 이제 그 비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 용어들만 뽑아놓은 것을 이제 시를 지어놓은 것을 명이라고 그러는데 명 앞에 긴 문장을 서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명서라. 비명 및 서문이다. 그 서문이 이제 원래 서문이 본문이고 명은 그것을 이제 요약해놓은 거니까 요약해놓은 시. 그래서 요번에 사산비명은 다 이 고은 선생이 명을 다 지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명을 보면은 명의 기본 문체인 네 글자 사원시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건 오원시로 되어 있고 어떤 것도 칠원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칠원, 사원, 오원, 칠원, 육원은 없는데 사원, 오원, 칠원. 오원과 칠원은 시풍이고 사원은 그대로 이제 시경, 시체인데 그것은 명, 그것을 대부분 다 네 글자로 이루어져서 명으로 이루어지죠. 때로는 이제 장단구로 이루어진 명도 있고. 근데 고은 선생은 비에는 다 이렇게 명을 지으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전번 뉴스를 보니까는 삼척에 흥전리 사지가 있는데, 절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비석 파편 중에 사자금어대, 고은 선생이 원래 중국에서의 칭호가 사자금어대 아니에요? 도통순관, 시어사 내공봉 사자금어대. 자금어대라는 건 이제 오품 이상의 고관들한테만 나라에서 내려주는 그 의복의 장식인데, 표식인데, 그 사자금어대를, 라는 용어가 딱 새겨져 있는 비편, 비 조각이 발견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고은 최치원이나 아니면은 뭐 장흥 보림사에 쓴 그 김원공이라는 분이 지은 비명에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는 거 외에는 다 고은 최치원 선생을 가르치는 말, 최치원 선생이 자부심으로 쓴 중국의 관직 이름이니까 사자금어대니까 고은 선생이 지은 글일 수도 있다. 그것이 만약에 그 비석이 발견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산 비명이 아니라 오산 비명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그래서 사산비명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자인데 이 사산비명 속에는 유교, 불교가 다 뒤섞여 있어요. 도교도 뒤섞여 있고 그래서 고은 선생의 사상을 보려면은 이제 이 사산비명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도학자들이 이 사산비명을 읽어보면은 야 고은 선생은 진짜 불교에 해박하다. 불교 문자도 잘 짓는다. 라면서 동시에 또 뭘 느끼겠어요? 야, 뭐 이렇게 불교 문자에,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하고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온갖 고사성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런 불교를 찬양하는 글을 쓴다. 이 사람의 사상이 좀 의심스럽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 이건 진짜 뭐, 이 양반이 불교 신자인가? 불교 신자보다 더 돈독하게 불교에 대해서 해박하고, 온갖, 미사욕을 늘어놓고 있으니까, 야, 고은 선생이란 분은 좀 수상한 인물이네. 유가에서, 문묘의 종사에서 유교의 수장으로서 숭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 해박한 건 좋은데, 동시에 또 불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면서 또 불교에 대해서 너무나 찬양을 한단 말이야. 아니, 뭐, 글 짓는 사람이 찬양하지, 뭐, 폄훼하는 글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왕명을 받아서 그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 쓰라 하는데 그 인물의 행적을 뭐, 비난하는 글을 쓰겠어요? 다 찬양하는 글만 쓰지. 뭐, 그런 거 읽고 있으면, 저절로 빠져드는 게, 야, 이 불교에 심취된 사람이 아닌가. 불교, 진짜 이 사람은 불교 신자, 아니면 골수, 광신도급의, 불교에 해박한, 심오한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 고은 선생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태계 선생부터 이제 비판의 칼날을 세워가지고 문묘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 불교에 아첨하는 인물을 왜 문묘에 종사하는 게 우리 유가의 수치다. 이러고 태계 선생만 그런 게 아니라 성호 이익이라고 한국 최고의 실학자라는 성호 이익도 고은 불교에 아첨하는 문장을 너무 많이 써서 태계 선생이 이미 문묘에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실행이 안 되는지 의심스럽다. 그 다음에 또 수남 안종복 선생이라고 성호 이익 선생의 또 제자로서 동사강목이라는 우리나라 실학자의 최고의 역사서를 편찬하신 분도 고은 선생을 비판하고 문묘에 종사되는 건 부당하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유학자들의 문집을 읽어보니까 정조대왕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 왜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고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신심이 돈독한, 글을 읽어보면 신심이 돈독한 것 같죠. 그런 고은 최치원이 왜 문묘에 종사됐느냐. 종조대왕도 이건 부당하다. 근데 그 양반도 부당하다고만 생각했지 왕명을 내려가지고 쫓아내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가는 그 당시 뭐 경주 최씨들하고 온갖 또 고은 선생님 좋아하시는 문중하고 또 난리쳐가지고 국가가 또 일대 혼란에 빠지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 결행하지는 못했는데 다 그렇게 부당하다고 여긴 했단 말이. 근데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고은 선생의 참 불교에 대해서 해박하고 불교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고은 선생이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신라시대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란 말이에요. 불교 국가에서 문장을 익힌 유학자들이 살아남는 길이 뭐예요? 왕명을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명을 수행한다는 게 뭐예요? 왕명은 다 그 당시에는 위대한 학자가 별로 없으니까 유학자들이 하나 있다로 하면 이제 설총 선생 하나인데 설총의 비석을 써라 이런 말은 뭐 없으니까 그 양반은 또 그렇게 국사로 대우받을 정도 인물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전부 국사로 왕사로 대우받는 고승들의 비명을 쓰게 된단 말이야 비문을 쓰라 그럼 왕명을 받아서 고은 선생이 쓰면은 보통 한 10년 고심하다가 이제 짓고 그러는데 10년 동안 구상하다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멋진 문장을 지어냈는데 그 양반이 생각할 때는 야 내가 중국 가서 온갖 유불도 3교를 해통하고 박식하게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고승들 뒤치다거리나 하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냥 고은 선생한테는 이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굴욕적인 문장이지 불교에 아첨하는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당당히 신라의 뭐 재상이 돼가지고 천하를 개혁해가지고 뭐 바른 신라를 부국 강병을 일으켜서 뭐 천하의 으뜸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왕명을 받아서 글 짓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멋진 문장을 써서 왕명을 빛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왕명이 내린 그 국사에 대해서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는 멋진 문장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을 최대한 잘해야지 찬양을 대충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글을 지으면 철저하게 지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지으면서도 이 양반도 아, 내가 뭐 공부 중국 가서 이게 2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돌아온 보람이 겨우 고승들 뒤치다거리나 하는 건가? 이런 자괴감도 들었겠죠. 그런 문장도 또 있어요. 실제로 자괴감 든 것도. 그렇지만 뭐 왕명을 수행하는 관리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 시대가 그런 거지. 고은 선생이 뭐 나쁜 마음을 먹고 뭐 불교에 아첨하려고 이런 문장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고 신라시대 때 불교 국가 시대 때 불교 문자를 짓는 것을 비난한다는 것은 시대의 인식이 전혀 없는 거지. 아니, 신라시대 사람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조선시대 때 승려들을 잡아다가 자기들 몸종처럼 부리는 시대에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조선시대 때는 금강산 유람, 뭐 묘양산 유람, 지리산 유람 하면 승려들이 와가지고 가마를 메고 와가지고 어깨에 들쳐메고 금강산 비로봉 꼭대기까지 그 뭐 한 1500m 되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겸재 정선이니 다 수령들은 다 그 가마 타고 올라가는데 승려들은 어깨뼈가 뿐질어지고 박살이 날 정도로 센 고생을 해도 뭐 애들은 타고 다니는 걸 당연히 소나 말 타고 다니는 걸 당연시 여기하듯이 어깨 가마 메고 뭐 부러지도 말든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이제 뭐 말뼈가 부러지든 소뼈가 부러지든 상관할 바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냥 타고 올라간단 말이. 자기들 그걸 당연한 걸 여기 승려들은 칠반천역이나 마찬가지란 말이. 노비계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국사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고승들을 왕이 절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시대에 그 찬양한 글을 지으라 그러면은 최대한 찬양하는 글을 짓지, 잘 짓지, 그걸 엉터리로 짓겠어요? 그 시대를 이해 못하고 고은 선생을 비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은 선생 스스로도 자기는 육아에 치고 평천하의 의지를 한번 펴고 싶어도 뭐 시대가 여건이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었지만은 그리고 또 그 양반은 신라의 신하로서 늙어 죽을지언정 고려에 나가서 정승으로서 포부를 한번 펴봐라 이런 고려 태조 왕건의 유혹도 있었겠지만은 다
뿌리치고 나는 신라의 신하로서 살다 죽겠습니다 하고 고려에 벼슬하지 않고 그냥 신라의 원자로서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최고의 충절이에요. 그게. 그런 충절은 의식하지 않고 자기 조상이 고려태조 왕건한테 공룡은 청송이여 계림은 황엽이라 개성 숭악산은 푸른 소나무고 신라 계림은 누런 단풍잎이다. 이게 신라를 비방한 것이요? 나는 신라가 이미 힘이 없는 나라가 됐더라도 시든 나라가 됐더라도 나는 신라의 신하로서 살다 죽겠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한테 가서 한창 발응하는 나라지만 가서 뭐 정승으로서 포부를 펴는 그런 것도 다 포기했습니다. 뭐 신하의 신하로서 살다 죽겠다고 거절하는 편지를 보낸 걸 가지고 왕건한테 아첨했다. 신하로서 다른 나라 왕하고 사귀었다. 그 시대 왕건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고은 선생은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할 텐데 그래서 신하의 신하로서 살자고 죽으신 양반을 갖다가 절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자손들이 그걸 부끄러워해서 상서장을 진성여왕한테 바친 상소장으로 왜곡하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충절이 아닌 것은 전부 수치스럽게 여기는 시대인데 고은 선생이야말로 최고의 충절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손들도 깨닫지 못하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은 선생께서 왕명을 받아서 글을 지으실 때는 그 지역에 가서 현장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눌러 살면서 또 주변의 명승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 양반에 대한 배경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10년에 거쳐서 한 편 쓰고 10년에 거쳐서 한 편 쓰고 이렇게 이런 사산비명도 거의 다 몇십 년에 거쳐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고심초사해서 문장을 짓는데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인일 백점은 기천지하고 남이 100번 하면 자기는 1000번 하고 이런 부단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글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허투루 글 쓰는 양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네 개의 비석 중에 초월산 대숭복사 경주에 있는 비석은 진작에 깨져서 사라져서 없어지고 나머지 세 개의 비석은 다 깊은 산속 절에 있기 때문에 저기 문경 봉암사 그 다음에 보령 성주사 하동 쌍계사 여기에 있는 비석들은 다 그래도 잘 보존돼가지고 다 지금 세 개가 다 국보로 지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국보에 세 개나 되는 국보를 다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만으로도 국가적으로 국보를 남기셨으니까 그것만 해도 국가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첫머리가 이제 제일 먼저 지으신 글이 이제 쌍계사 진감석사 탑비인데 진감선사는 이제 해소 본명이 해소로서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범패를 들여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선종은 선종이지만 참선하는 종 선종의 승려지만은 중국에서 범패를 배워와가지고 한국에 범패를 보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범패는 이제 뭐 세계 인류 무형문화에서는 아니지만은 국가의 국가 민속문화재란 말이에요.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인데 그것으로 그 범패를 이제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범패의 시죠. 하동 쌍계사가 바로 이제 범패의 발상지죠. 근데 뭐 하동 쌍계사는 뭐 그 범패 가지고 그렇게 크게 선전하고 광고하지는 않는데 이 범패라는 건 불교 음악으로서의 최고의 정수 아니? 불교 의식에 있어서는 꼭 범패를 공연하니까 그런 범패를 처음으로 들여와서 보급하신 분의 일이고 또 이분이 우리나라 북종선의 이제 시양삼파의 창시자가 이제 이 양반을 증조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그 참선하는 선종이란 말이야. 교종 불교는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교는 팔만대장경으로 대표되는 교리를 연구하는 종파가 이제 교종이고 선종은 이제 그 교리 같은 머리 아픈 거 따지지 말고 직진심 바로 마음을 가리키고 불린 문자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이심전심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라.
바로 깨닫는 걸 견성성불. 자기 본성을 봐서 바로 깨달으면 되지. 굳이 팔만대장 경 그거 뭐 뚫어지게 쳐다보아서 판목이 뚫어져라 쳐다본들 부처가 되지는 못한다. 이게 선종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지 부처님의 말씀에 집착해서는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는 편지를 보고 하는 거지. 물론 거짓말 쓰면은 이제 거짓말에 속겠지만은 참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면 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나한테 해를 끼치겠구나 이런 걸 글을 보고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부처님의 글을 읽으면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글이라는 게 너무나 방대하니까 그 글에 집착하면은 이제 마음을 놓친다. 이 뜻으로 이제 선종이 개발된 건데 이제 중국 선종의 전해주신 분이 누군지는 아시죠? 불교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고,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 선종의 초조, 제일 시조죠. 이 장반이 중국에 언제 건너왔냐면, 이제 인도의 왕자로서 이제 도를 깨달은 고승이 돼가지고, 중국 동방에 참선의 선종을 전해야 되겠다, 참선법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에 건너왔단 말이에요. 건너와서 이제 중국은 이제 그 시대가 남북쪽으로 갈려졌는데, 북쪽은 남조가 있는데, 남조에는 이제 송제 량진이라 해서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가 됐고, 북제는 이제 위제 주수라 해서 북이, 북제, 북주, 수나라까지. 수나라가 이제 천하를 통일한 거죠. 양자강 이북에는 위제 주수의 네 개의 나라가 있었고,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남쪽에는 송제 량진이 차례차례 이루어져서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송제, 량진, 진나라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남조의 세 번째 나라가 이제 양나라인데, 송제, 량진. 양나라 때는 무제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란 말이에요. 그 당시 불교신자는 교종이죠.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거나 무슨 법화경을 읽거나 환경을 읽거나 무슨 경전을 읽든지 안에 그 경전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경을 열심히 뺏겨거나 간행하거나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주거나 퍼뜨리면은 너는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부처님이 항상 강조한단 말이야. 왜? 그것을 이제 계속 보급하라고 유인하고 독려하지 않으면은 묻히니까 그것이 보급이 안 되면은 사람들한테 책도 전해지지 않고 가르침도 전해지지 않으니까 책을 열심히 간행해서 보급하라 이거야. 그런 유통을 강조하시는 게 무지하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면 엄청난 인도의 갠지스강의 항아의 그 모래알만큼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한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유인책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무제는 이제 그런 교정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절도 9,000개를 세우고 탑도 9만 개를 세우고 수많은 공덕, 자기 공덕을 쌓기 위해서 절도 세우고 탑도 세우고 엄청난 양나라 국력을 기울여서 공덕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무제는 또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자기 몸을 절에 가서 바쳐가지고 나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독실한 신자를 제자라고 그러죠. 불교 제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사신천자란 말이야. 버릴 사자, 몸신자. 몸을 버린 천자. 몸을 버린 천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절에다가 내 몸을 희사했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 깎고 중대는 것을 다 몸을 버린다고 그러는 거죠. 사신, 몸을 희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중이 되려고 그러는데 신하들이 자꾸 붙들어와서 천자도로 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천자로 살겠다. 몸은 비록 절에 가지는 못하지만 궁전에 있어도 내 행동은 승려들하고 똑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고기도 안 먹고 채소만 먹으면서 또 머리 깎고 빡빡 머른 중대가리 머리로 이제 승려 생활을 하면 천자 노릇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신천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불교에 독실한 양반이에요. 근데 그 양반한테 양무제가 이제 그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왔다니까 초청해가지고 불교를 했단 말이야. 불교는 뭡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 귀하께서 오셔가지고 뭘 하실 겁니까? 그 제가 이렇게 9,000개의 절을 쌓고 9만 개의 탑을 쌓았으니까 그 공덕이 한량이 없을 텐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딱 듣고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없을 묻자. 무.
절을 9천 개를 세우고 탑을 9만 개를 세워서 엄청난 불교의 공덕을 쌓은 공덕주한테 공덕이 하나도 없다. 없을 무자 딱 한자 썼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양무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놈이 땡중이네, 이거. 아니, 그 공덕도 알아주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요? 그러면 잘 쉬다 가세요. 이래,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볼 때는 이 나라에서는 틀렸다. 전도하기 힘들겠다. 하, 그래가지고 저기 양자강을 건너서 소림사 건너가서 면벽 9년. 벽을 향해 앉아가지고 9년 동안 참선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양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불교 공덕을 쌓았는데, 그래서 유교의 그 책들 보면은 전부 다 사론이 있는데, 사신들이 비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무제에 대해서 뭐라고 비평하느냐? 자기 몸을 바쳐가지고 독실하게 불교를 믿고, 그 9천 개의 절을 짓고 9만 개의 탑을 쌓아서 불교의 공덕을 쌓았는데, 이 양무제는 엄청난 보답을 받아야 되는데, 공덕을 쌓았으니까. 인과 응보론에 의해서 엄청난 보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반의 최후가 어떻게 됐느냐? 후경이라는 놈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궁절을 포위해가지고 몇 달 동안 포위하니까는 안에서 굶어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구데기가 나올 정도로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절이 그 궁전이 포위돼가지고 굶어 죽었으니까 후경은 나올 때까지 궁전을 포위해서 봉쇄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 양반은 굶어 죽었고 벌레 시체는 벌레들이 다 파먹고 이렇게 끝나 비참한 최후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생들이 사관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 좋은 말 아니에요? 그렇게 불교 독실이 믿었는데 결과는 뭐냐? 굶어 죽었다 이거야. 갇혀서 반란군한테 갇혀가지고 굶어 죽고 시체는 벌레가 다 파먹었다. 이런 걸 바래서 그렇게 열심히 불교 신자가 되고 공덕을 쌓았느냐? 그러니까는 공덕을 쌓으면 보답 받는다는 건 말짱 꽝이다. 거짓말이다 이거야. 불교는 순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 현혹돼가지고 불교 믿으면 안 된다. 이게 유교 사관론자들의 주장이죠. 물론 뭐 그 하나만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거지만 불교는 또 거기에 대해서 다 대비가 돼 있어요. 뭐냐? 현세보가 아니고 내생보란 말이야. 현세에서 바로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현세에서 복을 받는 건 드문 일이고 내생에서 복을 받는단 말이야. 죽어서 극락에 가거나 죽어서 다시 또 좋은 자리에 태어나. 그런데 이 양무제라는 분은 자기가 황제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죽어서 또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 황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의미도 없는 거죠. 그 양반이 내생에 가가지고 또 천자가 돼서 복을 누린다 한들 자기가 그렇게 절을 세우고 탑을 세우고 스님들한테 만명들한테 밥을 먹여서 보시하고 반승이라 해가지고 승려들 만명한테 밥을 먹였다. 이것이 옛날에 황제들 국왕들의 자랑거리란 말이야. 내가 요번에는 승려들한테 만 명한테 밥을 먹였습니다. 내가 승려들한테 10만 명을 밥을 먹였습니다. 엄청난 공덕을 쌓은 거죠. 그런데 뭐 승려들이 다 굶어 죽는 사람들 아닌데 그 사람한테 밥 먹였다고 해서 그게 큰 공덕이 되겠어요? 요새 밥 차만 못한 일이지. 그래서 그 양무제 때 그런 철저하게 그 공덕만 추구하는 황제한테 가가지고 달마대사가 선종을 펴려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벽 9년하고 참선하고 있는데 어느 눈 쌓인 날에 이조 해가 대사라고 선종은 이제 의발을 전수한다 해가지고 1대조사, 2대조사, 3대조사, 4대조사, 5대조사까지 의발을 전수해 줬는데 그 가사와 자기가 밥 먹는 바리떼 이 의발을 이제 전수하는 것이 그 선종의 또 법통이었는데, 전통이죠. 그런데 이제 2조, 2대 조사가 되는 2조 해가 스님이 이제 찾아왔단 말이야. 이미 찾아와가지고 달마대사한테, 스님, 제가 달마대사의 가르침, 그 선종의 가르침을 받고 싶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건너오신 분이란 말이야. 그 중국 사람들, 양무제 천자란 놈이 공덕만 추구하는 거 보니까 이 싹수가 노랗다 여겨서,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허접한 인간이 하나 와가지고 제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야 됐어 됐어 관둬라 관둬 그 다음에 가르칠 생각 전혀 없단 말이야 너 밖에 있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해가 대사가 자기 차고 있던 칼을 탁 뽑아가지고 자기 왼팔을 딱 잘라가지고 달마 대사한테 바치면서 스님 이래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는 이제 근기가 됐다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런 용기와 태도가 돼 있으니까 넌 가르치겠다 해서 그 양반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가르쳤는데 그 해가 대사가 달마 대사가 이제 참선에 들어있으니까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눈이 한자가 쌓였다. 입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가 눈이 한자가 쌓일 동안에 기다리다가 달마 대사가 눈떠 보아서 넌 누구냐 왜 왔냐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세요 그랬는데 중국 놈들 다 무시한 거니까 간도가 됐어 뭐 너가 놈한테 뭘 가르칠 게 있다고 이러니까는 그 양반이 이제 번쩍 칼을 들어서 자기 왼팔을 잘라서 바쳤단 말이에요. 이래도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 됐다. 그럼 너는 쓸만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옆에서 수행을 따라서 해서 이제 달마 대사의 2대 조사, 해가 스님 2대 조사가 됐죠. 그래서 해가 단비라고 유명한 화두가 된 거죠. 그 해가 스님은 왜 왼팔을 칼로 잘랐느냐. 이게 스님들이 참선할 때 생각하는 화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불교 문자로 화두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르기 전에 지워야 빨리빨리 잘 지워지는 화 우리가 말이 그러죠 머리 실말이 실의 끄트머리가 실말이고 말머리 화두 이 말머리를 붙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화두죠 해가 단비라는 화두가 딱 있으면은 해가 스님은 왜 팔을 잘랐느냐? 달마 대사한테 그만큼 간절하고 치열하게 자기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구도의 열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너 생각해봐라. 너도 그만한 용기가 있느냐? 그거는 열정이 있느냐? 네 목숨이라도 바쳐가지고 도를 구하는 이 공자님도 저런 정신이 있잖아요. 조문도면 석사니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저녁에 죽어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것은 하루만 살아도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살다 죽은다고 해서 그 하루가 불쌍한 게 아니라 도를 드는 사람은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살아도 영광이다 이거예요. 공자님도 저런 구도의 정신이 치열한 거죠.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구도의 정신 이건 뭐 공자나 저 해가 단비나 똑같은 거죠. 그런 치열한 구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 이제 해가 단비라는 건데 팔을 잘랐다. 그 3대 조사는 이제 해가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승찬 대사고 4대 조사는 이제 도신이고 그 4대 조사 도신이 쌍봉 조신이 쌍봉사에 계신 도신 스님인데 쌍봉 도신 스님은 불교의 선종의 전통인 선농일치 참선하면서 농사를 짓는다. 선농일치 사상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은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차지해서 그 절에서 승려들한테 가서 농사 지어라. 농사 지어서 스스로 밥 먹고 반찬도 하고 그 다 스스로 신도들한테 뜯어먹지 말아요. 신도들 뜯어먹지 말고 스스로, 네 스스로 지어서 먹어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신도들한테 의지해서 신도들이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한 끼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설법하실 때 꼭 하루 한 끼만 나가서 구걸하시고 결식하신 거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쌀 주면은 이제 그걸 걷어다가 저녁 한 끼 먹고 딱 하루 한 끼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절대 자기는 농사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노동을 하는 시간에 불교 공부 참선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철저하게 걸식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는데 이 사조 도신 스님은 신도들 불쌍한 신도들한테 가서 걸식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지어 먹자. 그래서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는 그 정신으로 선농일치 참선은 스스로 농사지면서 해라. 시간 나면 농사짓고 밤이 되면은 이제 주경야독처럼 주경야선 밤이 되면 참선을 해라. 해서 그런 참선 정신을 선농일치 선생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조 도신이고 오조 홍인 스님이고 오조 홍인 스님이 이제까지는 이제 의발을 전수했는데 육조 대사가 이제 해능 스님인데 해능 스님부터는 불교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죠.
중국어도 남조 북조가 갈라지시대 이제 불교도 이제 남조 북조로 갈라지는 거야. 항상 동서보다는 남북으로 잘 갈라져요.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가 이제 제자들을 많이 수백 명을 길렀는데,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늙어서 이제 제자들한테 의발을 전수해주고 물러나서 쉬어야 되겠다. 제자들 보고 니들이 깨달은 경지를 다 시로 써서 가져와라. 그런데 그때 신수 대사가 이제 여기 1페이지 밑에 보세요. 신시 보리수여 심여 명경대라. 시시 금부식하니 금부식하야 막사 유진해라. 내 몸은 바로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 부처님이 그 아래서 참선하면서 깨달으신 보리수처럼 내 몸은 보리수고 내 마음은 명경대란 말이에요. 명경대라는 건 자기 마음, 서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행적이 다 비치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명경대와 같다. 그러니까는 거울이란 말이죠. 시시 금부식하여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가지고 거울을 닦아가지고 거기에 막사 유진해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이것이 신수대사의 깨달음의 경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조 홍인대사가 이 글을 딱 보고서 야, 네가 좀 알긴 아는데 문간 앞에까지만 깨달았구나. 문간을 들어와야 되는데 입문이라고. 문을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경지까지만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보리나무고 마음은 명경되고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이것은 좀 미진하단 말이야. 뭔가 미흡하죠. 근데 그 당시 해능 스님은 이제 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불목하니 같은 절에서 심부름하는 존재란 말이야. 아직 정식 승려도 안 됐고, 그래서 방앗간에서 쌀 찍고 있는데, 이런 승려들이 이 신시 보리수 이것을 열심히 외우고 다닌단 말이야. 이것이 깨달음의 개송이라 해가지고. 그 해능 스님은 이제 일자 무식이에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글자도 안 배우고, 아직 승려도 안 됐어. 정식 승려도 안 됐으니까 글자를 안 배워서 일자 무식이란 말이에요. 한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소리는 알아들으니까, 뭐, 미국에 사는 아무개는 뭐, 영어 잘하죠. 글자는 몰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해능대사도 알아듣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시 보리수여 심여 명경되어 시시 금부식하여 막사 유진해라.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승려들한테 내가 불러줄 테니까 써라 해가지고 써가지고 오조 홍인대사한테 갖다 줬단 말이에요. 오조 홍인대사 얘기를 듣고서 자 깨달음의 경지를 시로 바쳐라. 그러니까 보리 본무수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의 뜻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다 해서 보리수라 붙인 거지. 부처님의 깨달음인 보리는 나무가 없는 거죠. 명경 영무다라. 밝은 겨울. 이 염라대왕이 비춰본다는 이 밝은 거울도 원래는 그 경대에 자대가 없는 거예요. 불성은 상청정하니, 불성은 항상 깨끗하고 깨끗하니, 파처 유진해요. 어디에 먼지가 있다는 얘기냐. 신수대사는 먼지를 부지런히 닦아라고 그랬는데, 해능대사는 먼지는 본래 없다 이거야. 원래 불성은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먼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딱 하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네가 깨달았구나. 내 너한테 의발을 전수해 주자. 그런데 함부로 의발을 전수해 줄 수 없는 게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신수대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제자를 자기 밑에서 공부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제자를 길렀기 때문에 하나의 그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서 듣도 보도 못한 한마디로 듣보잡이라는 해능이 와가지고 의발을 전수했다? 그러면 뭐 이게 세력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오조 홍인대사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너한테 물려주면 넌 분명히 저것들한테 맞아 죽을 거, 의발도 뺏기고 되지도 않을 거니까 내가 너한테 몰래 이거 의발을 주니까 들고 뛰어라. 밤중에 야반 도주해서 저 남쪽 가서 불교를 포기해라. 그래서 해능대사가 이제 한밤중에 의발을 들고 뛰었단 말이에요. 이제 한참 가니까는 그래도 신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단 말이야. 야, 저놈 쫓아라! 쫓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쫓아가지고 이제 딱 붙들려가지고 바위에서 쉬고 있었는데, 의발을 딱 바위에다 놓고서 쉬고 있었는데, 쫓아와서 붙들렸단 말이야. 왜 붙들었냐 하니까, 네가 의발을 훔쳐 도망갔다며? 응? 이건 신수대사 거지, 네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수대사한테 갖다 줘야 돼.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 저 바위에 의발이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니까는
이 신수의 제자들이 바위에 놓여 있는 그 옷, 가사와 그 바리떼, 의발을 딱 들으려고 그러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기 영국에 가면 엑스칼리버라는 칼이 바위에 딱 꽂혀 있는 거. 왕만이 뽑을 수 있지. 아무나 뽑아도 절대 안 뽑힌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의발이 바위에 딱 앉아 있는, 놓여 있는데 아무리 이것들 들으려고도 끄떡도 안 된단 말이야. 그 쫓아온 놈들이 다 들어봐도 안 된다고. 다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뜯으려도 안 뜯었네. 그러니까, 야,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는 해능대사가, 야, 이거 뭐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니들은 이렇게 쩔쩔매냐 하면서 촥 들어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들이 그걸 받아서 가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육조 해능한테 절하면서, 스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하면서, 우리 스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스님 따라서 저 남쪽으로 가서 이제, 해능이 이제, 절을 차지해서 육조사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절을 광동성에 가가지고 불교를 전파해서 그게 육조 해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도를 깨달으면 그 순간에 법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그건 뭐 전설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도의 힘이라고 그런 거죠. 법력이라고. 도를 깨달은 순간에 생기는 법력이지. 그것이 바로 불교의 선종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지. 응? 불교 문자를 공부해서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육조 해능 아니? 불교는 글자 한자 쓰지 못하는 일자 무식이지만은 도의 깨달음을 이렇게 실을 불주한단 말이야. 보리 본모사 아니? 보리 깨달음이라는 건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 역무더라. 명경이라는 밝은 거울도 또한 자대가 없느니라. 불성은 상청정 아니? 불성은 항상 깨끗하니? 하처 유지네요. 어디에 먼지가 있느냐? 우리 불교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먼지가 불성에 먼지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본래 깨끗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 양반의 마음 자체는 아주 청정무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수대사라는 분은 청정무구한 경지를 추구하지만 아직 청정무구한 것을 추구만 할 뿐이지 이루지는 못한 거죠. 자꾸 닦아내야 되니까. 먼지가 끼니까 자꾸 닦아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먼지가 끼질 않단 말이에요. 청정, 원래 청정무구해서.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진짜 깨달으신 양반이죠. 근데 신수대사의 제자들은 의발은 뺏겼어도 인정할 수 없다. 오조 홍인대사가 저 해능, 무식, 일자 무식인 무식한 그 해능한테 준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린 신수대사 모시고 그대로 선종의 그 도통을 잇겠다 해가지고 이은 것이 북종이란 말이에요. 북종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진감선사하고 지증대사, 희양산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타피의 지증대사가 바로 이 북종선의 계통을 이어오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구산선문 중에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남종선, 육조 해능의 법통을 이어온 선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종이 북종선과 남종선을 갈라져서 해능대사는 남종선, 신수대사는 북종선, 이렇게 전해져 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북종선은 점점 사라지고 지금이 남아있는 건 전부 다 육조 해능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종선이 이제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조계종을 비롯한 모든 선종들은 다 육조 해능의 선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령 성주사지 2페이지의 낭의 화상탑비도 이 무염국사인데, 버퍼가 무염으로서 무염국사인데, 이 양반도 처음에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고 중국에 건너가서 이제 마곡 보철 스님한테 가서 이제 선종을 이어왔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낭해화상이 한국에 건너와서 이 양반은 원래 이제 신라 진골 출신으로서 왕족으로서 이제 승려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선종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종을 펴는데 이분의 제자가 이제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우리 함양하고도 관계된 분이 두 분이라 있어요. 이분의 제자 중에 영원대사가 있고 심광대사가 두 분 있어요. 근데 영원대사는 우리 지리산에 영원사를 세우신 영원대사고 심광대사는 도규산에 영각사를 세운 심광대사란 말이야. 두 분의 고승을 배출해가지고 우리 함양에다가 이분의 근데 이분의 수제자는 실제로는 영각사를 세우신 심광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광대사가 이분의 그
성조 산문, 실상 산문, 성조 산문, 가제 산문, 이렇게 종계 봉암 산문, 이렇게 전국에 아홉 개의 산문, 선종의 산문이 있는데, 그 중에, 성조 산문의 그 법통을 우리 함양의 영각사의 그 심광대사가 받아와서 영각산문을 세웠단 말이에요. 영각사를 세우고, 또 영원대사는 지리산에다 영원대사를 세우고, 그래서 영원대사가 이제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금강산에도 영원사 있고 전국에 영원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함양의 영원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한 분은 덕유산 가시고 한 분은 지리산에 오셔가지고 영원대사와 심광대사가 각각 한쪽은 영원사를 세우고 한쪽은 이제 영각사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함양과 인연이 깊으신 무염국사, 그 무염국사의 또 이 이 사리탑비를 세우신 비문을 지으신 분이 또 고은 최초원이시고, 이거는 이분들하고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보가 이제 문경의 봉암사 지정대사 탑비. 이분도 이제 진골 출신의 김씨고, 법호는 도원스님이고, 구산선문의 희양산문인데, 희양산문은 아까 말한 북종선의 계통을 이으신 절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국에, 이분은 그 육조 해능이라든가 신수대사라든가 이분한테 북종선을 배운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조 도신, 쌍봉 도신 스님의 법통을 바로 이어왔단 말이에요. 이분의 조상이, 증조께서. 그러니까 이 승려들 세계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하는 것은 속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가 아니라 법통으로서 머리 깎고 중대는데 그 도통을 이어주는 그 스님을 자기 아버지를 삼고 그 윗대를 할아버지 삼고 그 윗대를 증조, 고조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윗대에서 이제 쌍봉도신 중국 선종의 사대조사, 사조도신의 법통을 바로 배워와서 희양산에서 이제 지증대사한테 전해준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숭복사비. 이 숭복사는 이제 앞에 세 비석들은 전부 다 산에 있는 절에 대한 선종에, 다 선종이란 말이에요. 선종의 절에 대한 그 사실은 고승들의 업적을 찬양하는 개인, 말하자면 조선시대 때 말하면 신도비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국사비들은. 신도비와 같은 그 양반의 개인 행적을 찬양하는 글들이고, 이 숭복사비는 이 저 사찰 창건 연대 창건 행적을 기록하는 사찰 사적비란 말이에요. 이 숭복사비는 애석하게도 실제 남아 있지는 않고 현재 경주에 가면 그 숭복사지에다가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새로 집자해 가지고 고은 선생의 글을 집자해서 복원해 놨어요. 근데 그 집자에 나서 본데 그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 최견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최견일이 누구냐면은 바로 고은 선생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고은 선생의 아버지가 그 절 사찰 창건하는 데 있어서 큰 공덕을 쌓으신 분 중에 한 왕명을 받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는 고은 선생 집안이 그 당시 왕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숭복사가 이제 복원해 놔서 가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 경주시에서 이제 큰 돈을 들여가지고 뭐 원형대로인지 알 수 없지만 크게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양도 이 최초원 기념관을 세워놨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 사산 비명 같은 거 원형대로 딱 복원해가지고 해놓으면은 굳이 희양 저기 뭐 문경 안 가도 되고 하동 쌍계사 안 가도 되고 문경 봉암사 안 가도 되고 경주 숭복사 안 가도 되고 또 저기 성주 보령산 보령의 성조사 안 가도 되고 함양에서 이분들의 비석을 볼 수 있도록 국보고 지정된 거니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이다. 볼거리, 읽을 거리로서 참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숭복사비까지 대충 이제 그 유래를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비문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건 대충 그 핵심 요약을 해놓은 그 명이라는 비명
명만을 읽어보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가기 전에 3페이지에 양무제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학자가 이제 불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써놓은 건데, 양무제시에 달마 내자 소토하여 위초절아, 달마 대사가 이제 서방 저기 인도에서부터 와가지고 초조가 됐고, 해가가 위이조고 이조가 됐고, 승찬이 삼조가 됐고, 도신스님이 사조가 됐고, 홍인스님이 오조가 됐고, 해능이 위육조라, 해능스님이 육조가 되었다, 육조대사가 됐죠. 자, 중하, 오조 이하, 중국에서 오조까지는 조계 육조 이남종이라, 오조까지는 이제 중화에서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부터 조계산 육조대사께서는 남종이 됐고, 신수대사께서는 북종이 됐는데, 신수대사는 이제 칙천무한테 대접을 받은 고승이죠. 북종이, 남종, 북종으로 갈라졌다. 우, 달마, 설해, 위, 선종조라. 달마가 서쪽에서부터 와가지고, 그래서 달마, 설해이라고 그러는 거죠.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뭐냐? 중국 사람들한테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참선의 비법을 전수하려고 온 거죠. 위, 선종조라. 선종의 조사가 되었다. 조, 최전, 지, 홍인하야. 조가 차례대로 전해져서 홍인대사에 이르러서 오조가 되었고, 자차 이하로는, 1호부터 이하로는 분, 남북, 이종이라, 남종, 북종, 이종으로 갈라졌다. 남종은 이 해능으로 위 육조로, 북조, 남종에서는 해능대사를 육조로 삼고, 북종에서는 신수대사를 육조로 삼는다. 근데 의발을 전수 못 받았어도 얘들은 그냥, 우리가, 실제 신수대사가 오조 홍인의 법통 계승자라, 말로 주장하면서 이제 육조가 되는 거죠. 차시 불가하라. 이것은 불교의 용어인데, 이 기우목이다. 내가 이것을 우연히 봤다. 고로 녹자 고거지 자라. 에서 내 고증의 자료로 삼는다. 동국 초조는 태고 보우 위시하라. 북한의 유 태고사 업이라. 태고사 업이라는 것은 엉터리고, 무학대사 도차라는 거죠. 동국의 초조는 태고 보우 스님을 시조로 한다. 그래서 한국의 조계종은, 한국의 선종은 이제 태고 보우 스님이 초조란 말이에요. 시조고. 그 우리나라 조계종의 초조는 태고 보호 스님이에요. 고려시대 때 고승. 태고 보호 스님은 누구한테 전해졌냐면 화남 혼소 스님한테 전해져서 2조가 되고, 화남 혼소 스님은 구곡 가곤한테 전해져서 3조가 되고, 구곡 가곤은 벽계 정심,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벽계 정심한테 전해져서 4조가 되고, 벽계 정심은 벽성 지엄한테 전해져서 5조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제 벽성 지엄 스님이 중종 때 1520년에 이제 우리 함양의 벽성사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초암을 짓고 초막을 짓고 이제 띠플로 엮은 초가집을 하나 짓고 거처하시면서 참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벽성사의 시적이죠. 그래서 1520년에 벽성사가 창건한 해로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벽성사 창건 500주년이죠. 근데 그 벽성 지엄 스님이 우리 함양에 들어와서 벽성사를 세워서 고려조선 조계종의 제5대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양반이 5대 조사지만은 조선조의 최고의 고승으로서 창조 최초의 조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조선 불교가 발흥하고 수많은 인물들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벽성 지연 스님의 수제자가 부용 영관이고, 부용 영관 스님의 제자가 이제 서산대사고, 서산대사의 제자가 삼명대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벽성지엄 스님이 조선 불교에 있어서는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함양의 벽성사를 창건하시고 벽성사에 주석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의 제자인 부용 영관 스님은 어디 사람이냐면 삼천포 사람이란 말이에요. 삼천포에서 이제 어릴 때 태어났는데 그 자기 집안은 이제 노비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부모가 생활을 하는데, 물고기를 잡아놓으니까는 이 어린 꼬맹이, 영관 스님의 9살 때 꼬맹이가 그냥 도로 바다에다 확 집어 던져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뼈 빠지게 고기를 잡았더니 아들 놈은 이렇게 물 속에 던져던단 말이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하니까 이 물고기도 생명인데 죽으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살려주는 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9살 때가 그런단 말이야. 이야, 이놈 이상한 놈이네.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스님이 얘는 승려의 자질이 충분하니까 출가시키십시오. 이런단 말이야. 근데 노비의 신분으로서 출가를 할 수 없단 말이야. 주인의 허락을 안 받고는. 도망가면 그건 주인이 재산을 잃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부모도 허락 안 하고 주인도 허락 안 하니까 야반도주에서 도규산에 들어와서 머리 깎고 죽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승이 된 다음에 그 주인장을 찾아서 삼천포에 가서 주인장을 찾아서 제가 옛날 도망간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주인이 자기 이미 고승이 됐으니까 그 면천을 시켜주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분했지만은 이렇게 고승이 되셨으니까는 옛날 어떻게 옛날 것을 그런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스님을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스님이 됐으니까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주인과 노비 신세가 아닙니다 하면서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도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자기 주인한테 또 찾아가서 또 잘못을 사과했으니까 고승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는 훈훈하게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삼천포 출신의 부영 영관 스님 이분을 통해서 서산대사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걸출한 고승이 나온 거 아니에요? 서산대사가 또 이제 사명대사를 길러가지고 임진왜란 때 승병이 구국의 호곡불교를 창시했단 말이에요. 이 호곡불교를 통해서 승려가 비로소 이제 완전히 천대받는 데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남한산성 북한 이런 거 수호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수호 도청서 이런 걸 임무를 맡게 되고 또 왕의 교지를 받아가지고 절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가 이제 탄압받는 속에서도 이런 승병들을 통한 호국불교를 통해서 그나마 불교를 이제 보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신 분이 바로 벽성지엄 스님이고 부용영관 스님이고 서산대사고 사명대사고 이분들의 공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 공부하기 전에 좀 쉬었다가 11시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죠. 요것이 이제 가사장삼 스님들 입는 옷이고 밥 먹을 때 바릴 때 스님들은 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 조금 두 개만 싸두고 딱 떠나면 끝이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문의 맛을 좀 느껴보려고 강독을 좀 해야 돼요. 고은 최초원 선생이 불교의 비명을 지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딱 비문을 짓고 요약을 해서 4페이지 후에 무염 화상 비명 보령 성조사지 낭의 화상 무염 국사탑비 그 가도 위상도라. 첫머리에 불교 문자를 쓰면서도 첫머리는 딱 도교 문자를 쓰신단 말이야. 우리 도교 노자 도덕경의 첫머리 아니에요?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 여섯 이륙십이 12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건 떳떳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말할 수 있으면 그건 떳떳한 이름이 아니다. 떳떳하다는 건 뭐예요? 고정불변의 진리다 이거지.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에 그건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에 어떤 것을 명을 딱 지정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컵 이렇게 딱 명을 지정할 순간에 그건 더 이상 고정불변의 이름이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종이컵이라고 말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이것은 쓰레기가 돼가지고 썩고 있단 말이야. 그건 종이컵이 더 이상 아니에요. 종이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라고 이름 말하는 순간에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도라는 것도 그 도라고 표현하는 순간에 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고. 그래서 도교의 첫머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현상에 집착하는 것을 버리라는 뜻으로 불교의 문자나 똑같은 거죠. 도교의 문자나 뜻은 같은 거니까. 도가도 비상도요. 도를 돌아가는 순간에 고정불명의 도가 아니고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름을 이름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건 고정불명의 이름이 아니다. 그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마치 여천 초상노라.
여천 초상로. 풀이에 맺힌 이슬을 엮어가지고 구슬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헛된 짓이다 이거야. 우리가 풀이에 맺힌 이슬들이 꼭 구슬같이 생겼죠. 멋있잖아, 구슬같이. 근데 그것을 엮어가지고 끌려고 그러면 목걸이를 만들려고 그러면 돼요? 안 되지. 그건 허망한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명분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건 다 허망한 짓거리라. 그러니까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즉불이 위진불이요? 즉불이 위진불이라 하면 그건 열암 수중머리라. 즉심즉불이요? 시심시불이라. 이게 선종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마음이다. 그래서 거기 주석에 보면은 마조 도일선사 이분의 제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구산 선문을 개창하신 거죠. 즉심즉불이라고 맨날 말한단 말이야. 마음이 곧 부처니라. 뭐 승려들, 선종의 승려들은 당연히 그러죠. 마음이 곧 부처라. 근데 왜 자꾸 이게 즉심즉불을 강조하십니까 하니까 위지 소와 체라. 소와 어린아이도 우는 것을 그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중생들이 네 어린애 같단 말이야. 자꾸 중생들이 울듯이, 중생들이 어린애들이 울듯이 떼쓰는 게 우는 거죠. 중생들이 자꾸 우는 건 뭐예요? 중생들이 자꾸 이제 속세에서 이제 뭐를 추구한단 말이야. 그것은 어린애들이 우는 거와 똑같은 거야. 속세에서 추구하는 그 태도는 애들이 울면서 떼쓰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그것을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곧 부처라고 설파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부처니라. 돈이 부처가 아니고 마음이 부처니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벼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벼슬이 부처가 아니라 마음이 부처니라 하고 가르치시는 거. 근데 이제 이런 도사들, 선사들은 마음을 강조하시는데 이제 속세의 삶은 마음을 강조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는 또 이 승려와 묻기를, 그러면 울음을 일단 끝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심피불이니라. 이때까지는 마음을 강조했지만은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다 없다 이거야. 비심피불이니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강조하신 것은 일단은 어린이 우는 것을 끝이듯이 중생들의 욕구를 이제 잠재우려고 하는 말이고, 니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니들이 고승이 되고 싶어하고 부처가 되고 싶어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마음이 부처라고 강조했지만, 그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부처라고 강조하지 않는 단계가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느니라. 그것이 최고의 높은 단계죠.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는 단계. 이것이 이제 오동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그 오동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북송시대에서 남송시대까지 다섯 개의 등자가 들어가는 책 이름이 있어요. 이 책 이름은 전부 다 선승들, 선사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가 나온 게 이제 중국에서 경덕 전등록, 두 번째 나온 게 천선 광등록, 세 번째 나온 게 건중 정국 속등록, 네 번째 나온 게 연등 회요, 다섯 번째 나온 게 가태 보등록. 이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오등 회원이고 오등 전서고 이런 책들입니다. 이제 승려들의 이런 고사성어들, 해가 단비라니 뭐 이런 말들이, 면벽군연이니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경독 전등로 이런 데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심 위진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곧 참 부처다 이런 말은 마치 열암 수중월이라, 불 속에 들어있는 달을 쥐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은 하지만은 그것을 막상 실천하려고 그러면 물 속에 있는 달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허망한 일이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열암 수중을 하니까 그 물 속에 달에서 얽힌 인물이 하나 있죠. 그게 유명한 이태백이에요. 이태백은 워낙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마시면은 이제 시로 이렇게 잘 짓고 그런데, 어느 날 강가에서 뱃놀이 하면다가 물속에 달이 비치니까는 내가 저 달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잘 잡다가 빠져 죽었단 말이야. 익사했어요.
술 취해가지고 물속에 뛰어드니까 당연히 익사하겠죠. 그래서 이태백의 고사가 이제 물속에 있는 달을 잡으려고 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고사 이상한 전설을 만들어내가지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물속에 있는 고래를 타고 기경천이라 고래를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 이런 전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물속에 있는 달을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허망한 짓거리, 이것이 바로 부처가 곧 참부처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 말에도 집착하지 말고 뭐라 허망한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제 고은 선생이 승려들한테 또 훈수를 두는 거죠. 자기가 또 새로운 화두를 내시는 거지. 도상 득불진이요. 도의 떳떳한 그 고정불변의 진리, 이것이 바로 부처의 참 모습이고, 그 도상 득불진하니 그 도에 있어서 그 부처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해동의 김상인이라. 이 무염국사 진골기족인 김씨, 해동 김상인이라. 해동의 김상인이다. 상인은 이제 스님들을 지칭하는 말이 김스님이다. 본지 근송골이요. 그분의 근본과 가지. 본지는 이제 송골의 근본하고, 그러니까 송골의 근본하다는 건 신라 왕실의 혈통을 이었다. 백도 혈통이다, 이 얘기죠. 설현 자보신이라. 상소로 연꽃은 자보신이라. 보신은 인간이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 받은 몸을 이제 보신이라는 건데, 상소로 연꽃에 태몽을 꾸고서 이런 보신을 받고 태어났다. 500년 택재하야. 그 맹자님 말씀이 500년마다 영웅 홍월이 한 번씩 태어난다, 이런 말이 하셨는데, 500년의 택지, 이 땅에 태어나서 선택해서 13세 리진이라. 13살 때 속세를 떠났다. 먼지를 떠났다. 그러니까 속세를 떠난 거죠. 자파인 북로하야. 화엄경으로 대붕의 길을 이끌어서. 자파는 이제 화엄경, 이제 꽃이, 온갖 꽃이 내린 그 경지가 바로 이제 화엄경의 경지니까 자파인 북로라. 대붕새가 이제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는 그 길을 인도했어. 관목 부경진이라. 관이라는 건 구멍 관자, 아니 속이 빈 거란 말이에요. 관목은 이제 속이 빈 나무. 그러니까는 배를 가리키는 말이죠. 배는 이제 가운데를 다 파버린 거니까 그래서 텅 비어서 그걸 타고 나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서 부경진이라. 고래가 사는 큰 배, 큰 바다로 이제 뛰어 나갔다. 요임금의 태양 아래 관광하소. 관광요이라. 요임금의 태양 아래 관광했다는 것은 중국에 유학 갔다는 뜻이죠. 요 나라는 이제 중국을 지칭하니까 중국에 가서 관광을 해서 유학을 한 다음에, 관광이라는 것은 이제 빛나는 문명을 보는 것을 관광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처럼 멋진 풍경만 보는 게 아니고 빛나는 문물을 이제 접하는 것을 관광이라 하는 거죠. 요일하 중국에 건너가서 유학을 해서 거벌 실릉사라. 큰 뗏목 거벌. 부처님 말씀에 있듯이 도를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 강을 건너간 다음에는 뗏목을 버리듯이 도를 깨달은 다음에는 문자를 집착하는 것을 버려라.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벌을 실릉사라. 큰 뗏목을 다 버렸다. 중국 가서 이제 선종의 교리를 다 깨달았으니까, 선종의 원리를 다 깨달으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 공부하는 그런 책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책들은 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걸 다 버렸고, 선달 괴 광운이라. 선달은 먼저 이제 통달하신 분들, 선배들. 선달 괴 탄운이라. 탄식할 탄자. 선달이 다 탄식하기를. 고행 무급자라.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수행하는데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고행은 따라갈 자가 없네. 사지 부태지라. 사라는 건 모래 사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모래를 일르는 거예요. 모래를 이제 막, 저 사금 채취할 때 모래를 막 일러내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르다. 쌀을 일듯이. 그렇게 쌀을 일듯이 이제 사람들을 솎아내는 거죠. 사태란 말이, 그래서 사지 부태지라. 사자도 그런 것을 이제
속간에 듯이 이제 쌀을 일듯이 일는 거고, 태자도 쌀을 일듯이 일는 거란 말이야. 모래를 일러가지고, 물에다가 일러가지고, 이제, 흔들어가지고, 이제, 모래는 다 빼내고, 그래서 사금파리만 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금이 남으면은 이제 그 사금 채취하는 거지. 사지부태자라. 이렇게 사태란 말은 결국 다 속가내고서 알자만 남는 건데, 그렇게 일러내는 과정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눈사태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태를, 이걸, 이 문자를 쓰는 거예요. 사태. 눈사태, 산사태가 다 이 사태란 말이야. 모래사자. 이 태자하고 사자는 다 쌀을 잃듯이 우리가 조리체를 가지고 이제 쌀을 잃어서 돌멩이를 걸러내듯이 이렇게 사태하는 건데, 이 사태라는 것은 사람을 이제 솎아내는 거란 말이야. 막. 그래서 산사태나 눈사태는 이제 솎아내는 차원은 아니고 막 하늘에 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흙사태도 마찬가지고 막 무너져 내리는 건데,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을 솎아내는 걸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태종 때 사태가 있단 말이야. 태종 사태. 태종대왕이 승려들을 다 환속시키고 다 사태를 일으켰단 말이야. 그것이 태종 사태인데, 태종대왕께서 승려들을 환속시키고 중하지 말, 중루타지 마라. 머리 기르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우리 함양에 벽송사를 세우신 벽송지엄 스님의 스승이 벽계정심 스님인데, 이분이 태종의 사태를, 시대를 만났단 말이야. 승려들을 다 속간에 환속시키고 머리 깎고 머리 기르고 치처 자식을 첫 아내를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명령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벽계 정심 선사도 태종 때 그 사태를 만나가지고 머리 기르고 갑을 하나 얻어가지고 결혼 생활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산 속에서 저 우리 함양에 저기 벽송사 곡저에 가면은 광점이라고 있는데, 광주리 강자, 광점. 거기서 광주리를 엮어가지고 생활을 했단 말이야. 시장 내다 파르고. 근데 이 전설이 우리 함양 전설인데, 저 김천에 가면 또 황악산이 있어요. 김천 직지사. 황악산에도 이 전설을 갖다 그대로 뺏겨서 지들 거라고 갖다 놨단 말이야. 기록이 두 가지인 거지. 함양의 광점의 광주리 사태, 광주리 전설과 황악산의 전설, 김천의 황악산 전설. 그래서 벽계 정심 선사께서 그 광주리를 엮어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과부를 데리고 결혼해서 사시는데, 부부 생활은 한 번도 안 해요. 그 둘이 명목상 부부지, 실제 청정 불교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지, 머리를 기르고 아내를 거느렸어도 대처승처럼 자식 낳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형식만, 결혼 생활만 하는 거지. 요새 말로 하면은 뭐, 무슨 부부예요? 왜? 윈도우 부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벽성 지엄 스님께서 이제 이 그 사태 와중에도 벽성 정심대사를 찾아가서 선종의 뜻을 물으니까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양반도. 야, 이 불교 순환 시대에 뭐 불교를 공부하겠다고 왔느냐. 도로 가라. 그것도 안 가르니까 계속 그분의 밑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심부름꾼처럼 살림을 맡아가지고 뭐 나무도 해오고 뭐 빨래도 하고 광주리도 갔다 시장에 갔다 팔면서 쌀 사오고 해서 이 벽계 정심 스님을 봉양하면서 도를 물으려고 계속 그러는데 안 가르쳐 주는데, 어느 날 3년 동안이나 죽사에 고생했는데 3년이 지나도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이제 이 양반은 진짜 나 가르쳐 줄 마음이 없는 모양이다. 뭐 실제 뭐 있는 아는지도 모르겠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니까는 더 이상 뭐 배울 게 없는 모양이다 하고서 그냥 인사도 없이 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저 광전 마을에서 이제 벽성사 그 꼴짜기까지 칠성계곡까지 내려와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는 저 산 꼭대기에서 그 벽계 정심 스님이 큰 소리로 얘 이놈아 어디 가느냐 딱 소리 지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벽성 스님이 딱 돌아보는 순간에 딱 깨달았단 말이야. 아, 불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의발을 전수받아서 이제 벽송사에서 1520년에 초막을 짓고, 벽송사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 참선 공부를 하면서 찾아오는 제자들한테 이제 불교를 전파해서 조선 조계종의 조선시대 말하면 그 양반이 실제 초조 대사나 마찬가지죠. 제1대 조사로서 이제
부용영관 스님을 기르고 부용영관 스님은 다시 사산대사를 기르고 삼명대사를 기르고 우리 함양이 바로 이 조계종의 발상지란 말이에요. 조계종의 최고의 성지인데 이 조계종의 성지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엄청난 시설물을 해놓고 기념사업을 할 텐데 우리 함양에 있으니까 조용하고 아무런 기념사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속에 달을 해서 이분이 어디까지 갔느냐? 관광 요일화까지 갔죠. 고행 무급자 사태란 말이 그때 왔단 말이야. 사태. 태종 사태. 태종 시대 때 사태가 이제 승려들을 다 환속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태가 이제 효종 때 사태의 명령을 또 내렸는데 승려들은 다 환속하라.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백곡 대사께서 만원소를 올려가지고 만잔화되는 만원상소를 올려가지고 간폐석교소라 해가지고 불교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가지고 만원소죠. 만잔화되는 그 상소문 올려가지고 이제 현종대왕한테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그 명령 취소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사태 명령이 크게 확산되진 않아가지고 내내 그도 조선시대 불교가 그대로 뭐 양반들한테 감아매고 다니는 그 종로하는 어려운 시절을 겪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잘 견디고 내려온 거죠. 이 사태라는 것이 바로 승려들을 환속시키고 중로도 못하게 하는 불효 탄압 역사란 말이야. 사태 사지 부퇴지라 불교를 탄압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그래서 중국에 또 이 중국의 이제 사태는 사태라고 안 그러고 법난이라고 그러죠. 법난. 우리나라도 이제 법난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죠. 전두환 시절에 어디 절간에 가서 전부 다 깡패 중들 잡는다고 막 대웅전까지 군홧발로 신고 들어가서 깡패 승려들을 잡아들인 것이 바로 이제 불교 법난. 우리나라도 법난인데 중국에서는 법난이라고 그래요. 사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법난 시대 중국엔 삼무일종의 난이 있는데 북이 태무제, 북주 무제, 당나라 무종, 그다음에 후조 세종 요 시대 때 전부 불교를 탄압했단 말이에요. 승려들 전부 환속시키고 절을 불질러 버리고 이 북이 태무제는 이제 독실한 도교 신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칭 자기가 이제 도군 천자란 말이야. 도교를 믿는 천자로서 아까 양무제는 사신 천자고 불교를 믿는 천자고 이분은 도군 천자로서 나는 도교를 믿는다. 그래서 승려들이 도사마 못하니까 승려들 다 철폐시키고 절도 다 불질러 버리고 도교만 발전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냥 불교를 탄압했단 말이야. 그래서 삼무일종의 난에 이제 엄청난 법난 시대 때 이분도 중국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이 무영국사도 그런데 그 사태 삼무일종의 난 당나라 무종 시대겠죠. 무종 시대를 만나가지고 사태를 당해서 동료 시청가라 동방으로 기욕하니 천가 빌릴 가짜는 그러니까 천가지 복이라 천이 하느님이 복을 이제 빌려줬다 이거죠. 하느님의 복이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심주 영마곡이요 마음의 구슬은 5페이지 꼭대기 빛날 영자 밝을 영자 비출 영자 심주 영마곡이라 마음의 구슬 그러니까 마음에서 진리를 깨닫는 그 상태가 이제 사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리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보이는 것은 마음의 구슬이죠. 마음의 구슬은 마곡 우리나라 저 공주에 가면 마곡사로 세계 불교 문화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된 불교 7대 사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곡사인데 그 마곡사가 바로 중국의 대선사 마곡 보철 선사를 기념해서 지은 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곡 보철 스님의 법통을 이어서 우리는 한국의 구산선문이 개청됐으니까 마음의 구슬은 마곡을 비치고 목경은 촉도야라 눈의 거울은 도야 복숭아 들판을 비쳤다. 복숭아 들판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고사에 있는 동남쪽의 높이 솟은 도도라는 이름의 거목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늘 닭이 있어가지고 해가 떠오르면은 천 개가 울고
1,000개가 울고 그러면 천하의 닭들이 모두 뒤따라 울기 시작해서 새벽이 밝아온다. 이런 중국의 고사 전설이 있는 책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도야죠. 도도의 들판에 있는 큰 낙호고 그것은 결국 동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신라를 지칭하는 바이다. 이런 뜻이죠. 기득 복내이요. 이미 복내이를 얻었고 복내이라는 것은 봉황이 날아와서 춤추고 있는 것을 복내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이, 봉황 내이라. 봉황이 와서 봉황은 이제 의젓하게 천천히 춤추는 거죠. 막 댄스처럼 추는 게 아니고 그 봉황이 와서 천천히 춤추는 그런 봉황이 온 것이 왔다는 것은 벌써 상서로운 기운이 서렀다는 뜻이죠. 중익 쟁추수라. 그 봉황이 와서 춤추니까는 무새들이 와서 따로 뒤따라서 몰려온다 이거야. 그 시관 용변화하라. 용의 변화 불쌍함을 보시라. 시험 삼아 보시라. 시관 용변화하라. 범정 나측지요. 범인들의 생각으로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인방의 시방편하니 동방 인방은 이제 인의 지신이 이제 오상인데 그것을 오방에다가 배치하면 사방에다 배치하면 동쪽이 어지린 자고 서쪽이 오르리 자고 남쪽이 예도의 자 북쪽이 지혜지 자 가운데가 믿을신 자. 그래서 서울에 오대문 있잖아요. 숭례문 그것이 바로 남대문이고 숭인 흥인지문 한 것이 바로 동대문이고 도니문 하는 것이 서쪽 서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홍지문 하는 게 북쪽 문이고 근데 북쪽은 안 써서 숙정문이라고 그러고 가운데 있는 것이 보신각 가운데 믿으실 자 중앙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을 이제 인의지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인방 하면 동방 인방의 방편을 보이니 성주 강주지라. 임금님께서 성주산에 성주사의 강제로 주지시켰다. 송문 편괴석하니 송문은 이제 소나무가 우거진 그러니까 산문이죠. 산문 절 절에다가 두루 스님들은 이제 그 석장이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지팡이를 석장이라 하는데 그 지팡이 끝에는 방울을 달았단 말이야. 왜 방울을 달았느냐? 지팡이를 땅땅 짚고 가면서 짐승이나 벌레나 새들이나 자기한테 밟혀 죽지 말고 피해 가라 하는 뜻으로 이제 소리를 내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장이라 하는 거죠. 그 석장을 걸어뒀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 주석하다. 그 비석, 날빛자, 드날릴 양자, 비석이라든가 양석이라 하면 석장을 드날리면서 다닌다. 이건 다닌다는 뜻이고, 석장을 계속자, 걸개자, 걸어뒀다. 주석, 머물러뒀다. 주석이다. 이런 것은 이제 거기에 머물러 계신 거고. 그래서 송문의 편괴석이요. 절, 산문, 절에, 절간에다가 전부 다 이 괴석을 두루 두었다는 것은 절에 많이 머물러 여기저기 절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송문 편계석이요. 산길은 송곳세우기도 그렇게 이분이 주석하시는 장소마다 암경의 난용추나 그 바위길 산길에 송곳을 꽂을 곳도 없었다. 꽂기도 어려웠다. 우리가 말할 때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런 거죠. 송곳을 꽂아놓을 땅도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섰다는 거야. 입추의 여지가 없다. 관객이 몰려가지고 청중이 몰려가지고 입추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송곳 하나 세울 만한 여지도 없이 빈틈도 없이 손님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들이 많은 승려들이 이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절에 몰려왔다 이거야. 암경의 난용추라 절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아비 대삼고요. 아비 영칠보라. 그러니까 뭐 석 유비의 제갈량처럼 삼고초려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아비 영칠보라. 칠보를 걸을 필요도 없고 칠보는 그 주석에 나오는 것처럼 옛날 승조대사가 이제 북제 문선제가 만나러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 황제가 납셨는데 왜 스님께서 일어나서 영접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야 옛날에 아유광이 어디 절에 사원에 행차할 때 그 빈두를 손잡게서 일곱 걸음을 맞이하러 갔는데 그 일곱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년씩 7년 동안 나라가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빈두르종자가 왕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왕이 빈두르종자한테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승려는 이제 불배 제왕론이라는 것이 나와요. 나중에 승려들은 임금님한테 천자한테 절하지 않는다. 왜?
천자가 스승으로 모시는 존재지 이 승려가 천자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승려가 천자 황제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다 이거. 그래서 승려는 불배 제왕론이라 제왕한테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렇게 일곱 걸음이라는 뜻은 이제 왕을 맞이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삼고초라는 것도 결국 왕이 자기를 찾아와서 열심히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시행적해. 근데 이분은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왕이 와서 저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갈 때가 되면 가고. 그러니까 이분은 무염대사는 왕이 부르면 찾아갔으니까 그것을 이제 변호해 주는 말이죠. 부르면 가고 시행적 차행이요. 때가 돼서 이제 갈만하면 가서 갔고 또 위연 부처거나 그걸 왜 갔느냐. 그 양반한테 불교를 전해주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불교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연유다 이거예요. 위연 부처거나 불법을 부척하기를 위해서. 이왕이 배 아픔이요. 왕, 두 왕께서 이분의 위험에 이제 절을 하시고 일국이 자감노라 온 나라가 이분의 감노에 같은 말씀에 흠뻑 젖었느라 학출 동전취요. 이 꼴짜기에는 학이 날아오르고 바닷가에는 운기 해산모라 바닷가 저물역에는 구름이 또 돌아가는구나. 내기어 섬룡이요. 나오는 것은 섬룡보다 귀하고 거거호 명웅이라 가는 것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보다도 고상하다 높다 이거야. 하늘 높이 떠서 가고 그러니까 고상하게 다니신다는 뜻이죠. 허투루 다니는 게 아니고 내기어 섬룡이라 이분이 잘 세상에 나오는 것은 섬룡 섭공이 호령보다 아주 귀하다 이거야. 섭공 호령이라는 중국 고사가 있는데 이 섭공이라는 사람이 용을 좋아해 가지고 그 벽에라도 용 그려놓고 밥그릇도 용 모양으로 만들고 온갖 걸 전부 다 용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용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용을 용용용용 하니까는 진짜 용이 그 말 듣고서 야 섭공이 나를 그렇게 좋아해? 그럼 한번 가서 만나봐야지 하고 쓱 나타났단 말이야. 섭공 그 장소에 방 앞에 나타나니까 섭공이 용의 머리를 착 보더니 기겁을 해버렸단 말이야. 원 괴물이야 하면서 냅다 주렐랑 쳐버렸죠. 그러니까는 사람이라는 게 실제 누굴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와 마친 거죠. 섭공 호령이라는 것은 귀하다는 뜻으로 쓴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존재지. 맨날 보면 일상 다반사가 되는 거고 밥이나 차를 마시듯이 그 다반사고 섭공 호령이라는 것은 섭공이 용을 좋아해서 용이 나타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천국에 한번 있을 만한 천재의 이루의 기회일 뿐이죠. 귀한 일이지.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은 섭공 호령처럼 아주 귀한 일이고 또 이분이 떠나가시는 것은 또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고상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도수의 협소부요. 물을 건너가는 것은 이제 소부를 이제 하찮게 여기고 입곡의 초난공이라 꼴짜기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또 난공보다도 초월했다. 그 물을 건너간다는 뜻은 뭐예요? 여기 주석에 있는 것은 이제 뭐 호계삼소 이야기인데 호계삼소로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이제 유명한 삼교 회통의 상징적인 고사로서 호계삼소인데 호계라는 그 호랑이 골짜기 호랑이 골짜기 위에는 이제 독림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는 해원대사가 사셨단 말이에요. 정토정의 고승으로서. 그런데 이 해원 스님이 이제 승려도 승려 생활이지만은 유생도 좋아하고 유학자도 좋아하고 또 도사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생인 도현명 도사인 육수정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초청해서 같이 밥 먹고 놀고 얘기하다가 차 마시고 즐기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돌아갈 때가 되니까는 배웅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분은 이제 그 호계삼소를 절대 건너가지를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 앞에까지만 배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인사하고 작별하고 헤어지는 건 돌아서 가는 건데 이 세 분이 웃고 떠들면서 이제 즐겁게 얘기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호계를 건너갔단 말이야. 뭐 자기도 모르게 건너갔어요. 한 번도 건너간 적이 없는데 수십 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이제 파한 대소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방침을 어겼네. 니들 때문, 너 때문이야. 딱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파한 대소하면서 웃는 거죠. 세 사람이 호계삼소라. 호계에서 세 사람이 웃다.
근데 그 시베리아 물을 건너간 그 호계를 건너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소보라는 것은 이제 허위와 소보라고 중국의 유명한 은자로서 요 임금이 천하를 맡기려고 해도 벼슬 안 한 사람인데 자기한테 임금 자리를 주겠다 해도 거절하고 에이 더러운 말 들었냐 하면서 귀를 씻는 양반이에요. 또 귀를 씻는데 이 소보라는 사람이 너 왜 귀를 씻냐 그러니까 요란 인간이 와서 나한테 천하를 물려주겠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서 귀를 씻었네. 아니 그러면 그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내 소한테 먹일 수 없지 하면서 소를 데리고 또 상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허유소보의 유명한 고사죠. 그래서 허유소보의 그 은자의 기상을 나타내는 고사인데, 소보가 이제 또, 이 호계삼소의 이 혜원스님이라든가 도연명이라든가 육수정 도사, 이분들의 기상이 소보도보다도 더, 맑고 고상하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거죠. 또 이제 그 입곡의 초난공이라, 꼴짝에 들어가서는 또 남궁보다 초월했다. 남궁이라는 것은 전진대의 고승 승랑이 금여곡에서 수라면서 승달 엄격하게 이끌었으므로 그것을 남궁곡이라 일컫다는 고사가 정한다. 이게 고승전에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최초원 선생이 글을 지으면서 이 중국 고사를 다 공부해가지고 이런 데 쓴단 말이야. 이야, 참 공부 많이 하긴 하셨는데. 유자로서 이런 승려들 고사 성화를 다 외워가지고 작품 속에 녹여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또 그 양반이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무염대사나 찬양하려고 내가 열심히 부요 공부했나 중국 가서 유학해서 공부했나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근데 이제 글을 쓸 때는 중국의 고사 성화를 다 인용해가지고 적절하게 배치해서 요소 요소에 딱 그 맞는 요소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무염대사가 이렇게 이 독림사의 혜원스님이나 또 이 금여곡의 승랑대사나 이분들보다도 더 훌륭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일종 귀도에 하니 저 섬 바깥에서, 섬이라는 것은 이제 삼신산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삼신산은 우리 신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러니까 섬 밖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히려 중국을 섬 밖이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선박계라고 그러면 우리 신라를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신라 입장에서는 일종 귀도에라. 선박계에서부터 돌아왔다. 어디서부터 돌아와요? 신라 삼신산의 밖에 중국에서부터 돌아온 대로. 그러니까 중국을 밖으로 치는 거, 우리 신라를 안으로 치는 주체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종 귀도에 하니 한번 저 선박계에서부터 돌아온 데부터 삼반 유호 중이라 세 번이나 오락 가락하면서 서울에서 놀았다. 그 당시에 서울은 신라 경주니까 경주에 가서 임금님을 세 번이나 아련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설법하고 왔다 얘기죠. 군미 만장비요. 그러니까 이 왕을 만나서 이제 설법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고승께서 선승의 대각께서 고승께서 왜 속세 왕을 찾아라니 오래 무슨 또 벼슬자리 하나 하려고 그러나 이게 또 비방을 하던단 말이야. 군미 만장비라. 미혹한 어리석은 중생들이 멋대로 함부로 만장비라 가타부타 옳다 그러다 시비를 한다 이래요. 착할 장자요 나쁠 빚자니까 장비 하면 이제 시비 가부 이런 거죠. 시비를 건다 이래요. 군비 여러 묻 중생 어리석은 중생들이 함부로 시비를 논하고 지극하이동고. 근데 그렇게 옳고 그르니 따진들 지극하이동고. 그게 이르러서는 진리의 세계의 끝에 이르러서는 뭐가 갖고 다른 게 있겠는가. 네가 시시비비 따져봤자 다 필요 쓸데없는 것이라. 궁극에 가서는 다 진리는 하나다. 고은 선생도 이제 유불도 삼교가 하나의 진리로 귀속된다 얘기죠. 시도 이 선종의 도로 이 시도는 단붐이 아니 맑고 맑아서 이제 아무런 맛도 없고 연수 강음식이라.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름지기 억지로라도 먹고 마시고 이 선종의 도를 마시 몸이 건조하지만 억지로 먹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선종의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된다 이거죠. 타작 불어치요. 다른 사람이 술 마신들 나는 취하지 않고 타찬 불호퍼라.
다른 사람이 배불리 먹은들 나는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종의 공부를 해야지 딴 사람이 아무리 뭐 무용국사가 고승이 된들 고은 선생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고승이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거죠. 개중 초심하여 여러 중생들한테 경계하기를 마음을 내치라 이거. 어떻게 마음을 내칠 것인가? 강명 부강리라. 이 이름 명예도 쭉정이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이익도 쭉정이처럼 여기라 이거야. 벼강자 쌀겨 강자죠. 쌀겨 쌀을 정미한 다음에 나오는 그 찌꺼기 그게 쌀겨죠. 그 다음에 부 비리라 쭉정이 빗자 쌀이 안 들어있는 쭉정이들. 그러니까 명예와 이익을 쭉정이처럼 여기라. 하찮게 여기라. 권속 칙신하여 이 세속을 권장하여 격려하여 칙신 몸을 단속하라 이거. 어떻게 단속할고? 갑인 부주의라. 갑주 갑옥과 투구 너를 무장하는 데 있어서 인으로 무장해라. 인으로 무장하라. 갑주라는 것은 자기를 무장하는 거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다는 것은 스스로 무장하는 거 아니? 근데 갑옥과 투구로서 자기를 무장하는 게 아니라 인과 의로서 자기를 무장하라 이거야. 갑인 부주의라. 그러니까 고은 선생이 이런 천고의 명언을 쓰시는 거죠. 강명 부비리라. 강명 비리, 갑인 주의, 명예와 이익 이것을 쭉정이처럼 여기고 인과 의를 갑옷과 투구처럼 자신을 무장하는 데 써라.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도덕 인으로 무장해라. 그러니까 요새 인성교육, 도덕교육의 최고의 무장수라니?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과 칼로서 너를 무장하는 게 아니라 인과 의로서 무장하라. 이런 것은 유교에서의 최고의 인성교육, 최고의 윤리교육이지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승려의 비명에서 딱 썼단 말이야.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인과 의로 무장하라. 인과 의로 무장하라는 말은 승려한테 할 말이 아니라 선비들한테 해줄 말이죠. 선비 교육에 쓸 말이지. 급인 무기화야. 중생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도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기실천인사라.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이분은 하느님과 사람의 스승이다. 하느님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신이지만 불교에 있어서는 천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보호하는 호국신에 불교하단 말이에요. 그건 호법신, 불교를 불법을 보호하는 신에 불과한 거예요. 천인사라. 하느님과 사람들의 스승이다. 그래서 도교에서도 이 천인사에 따와가지고 하늘의 스승에 대해서 천사라고 그래요. 도교의 최고 높은 사람을 천사. 그러니까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야, 네가 무슨 하늘의 스승이야? 새끼들 이 건방지게 어디 하늘의 스승이야? 다 뜯어고쳐! 해가지고 참진자, 사람인자 진인으로 바꿔라. 그래서 천사 지위를 이제 진인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저 중국 강서성 용호산에 가면은 천사부가 있는데 천사의 저택이 대저택이 있는데 천사부를 진인부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석재 세간시 옛날에 세간에 있을 때는 거국 성유리요. 온 나라가 이제 반짝반짝하는 유리처럼 됐고 자정멸 기후에는 그분이 열반에 드신 이유는 촉지 생진리라. 땅마다 전부 다 가시불이 돋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세상이 유리처럼 맑았는데 돌아가신 뒤로는 가시밭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분의 가르침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얘기죠.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니원이라죠. 어찌 니르바나 열반이 어찌 이렇게 빠르셨던고. 금고 소공배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 다 슬퍼하는 바로다. 추석 부관석이요. 돌을 쌓아가지고 벽돌을 쌓고 또 돌을 새겨가지고 장영차 현적이라. 그 이제 스님은 이미 다비식을 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그 유골만을 이제 수습해서 이제 형체를 이제 감춰놨고 그러니까 그 사리탑 속에다가 이제 매장을 했다는 얘기죠. 안장을 하고 또 사적을 또 드러내서 비석에 새겨서 사적을 드러냈다. 곡탑이 점청산이요. 꼭 곤이라는 건 신세가 아니에요. 백조죠, 백조. 백조탑은
백조탑이 하나, 하얀 탑이 하나 산 앞에 서 있으니까 꼭 점 찍은 것 같죠. 청산에 점 찍은 것 같고. 귀비 탱추벽이라. 또 이 거북 바위가, 거북 비석이, 이건 좀 비석을 세우는, 스님들의 비석은 대부분, 이제 신도비도 마찬가지지만 거북 위에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귀부에다가 비석을 세우는 거니까. 거북 비석은 푸른 벽에 탁, 이제 하늘로 지탱하는 것처럼 서 있구나. 시기 향내심, 이 어찌 향내 예전의 마음이 도로 문자 멱이고, 어찌 그 문자, 이 원래 이 본래의 이 스님의 마음은 참선이죠. 불륜 문자. 마음을 이심전심이고 불륜 문자고 직진심이고 견선성불이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전해주고 문자를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의 마음은 어디 가고? 도로 문자 맥이라. 도로 문자를 쳐다보는 거에 수고롭구나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자로 다 남긴다는 얘기야. 니들이 와서 이 비석을 읽으면은 문자를 봐야 된단 말이야. 부처, 이 스님의 전해주신 그 이심전심의 그 마음은 찾을 수 없고 내가 서술한 이 문자나 열심히 찾아보게 되는데 볼맥자, 도로 문자맥이라 문자나 찾아보는 문자나 열심히 읽는 내 한가 쓸데없이 수고롭구나. 그러니까 이게 스님의 선종의 뜻이 참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욕사 후지금이니 후대로 하여금 지금을 알게 하려면 내가 옛날에 사실을 알듯이 유여 금시석이라 내가 옛날을 본단 말이야. 옛날에 보는 건 어떻게 봐요? 문자를 통해서 보는 거지. 문자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옛날 걸 알겠어요? 귀로 들은 얘기 전설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단 문자를 책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내가 지금 옛날을 보듯이 후인들도 내가 쓴 문자를 통해서 지금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죠. 군은 천재심이요. 임금님의 은혜는 천년 동안에 깊고 사화 만대 흠이라 스님의 교화는 만세토록 흠할 것이다. 수지 유가 뭐야? 누가 자루가 있는 도끼를 가지고서 수의 무형금고, 누가 시위가 없는 그 줄이 없는 검은고를 탈 것인가? 누가 줄이 없는 검은고를 탈 것인가 하는 것은 도현명을 가리키는 말이죠. 도현명이 고상한 취미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도현명은 검은고를 배우질 않아서 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검은고를 하나 구해놨는데 줄은 없단 말이야. 줄을 있으면 띵띵 튀긴 게 되겠지만 줄 없는 검은고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쓰다듬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이 줄 있는 검은고를 타는 것보다 이 줄 없는 검은고를 어루만지는 것이 더 풍악에 내가 취미에 어울린다. 그래서 그 고상한 취미를 무현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줄 없는 검은고. 그 도현명의 고상한 취미가 이제 줄 없는 검은고를 어루만지는 거지. 그 다음에 수지 유가부. 누가 자루가 있는 도끼를 나에게 들고 진리를 추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도끼가 자루가 있어야 도끼를 들고서 나무를 베서 이제 집을 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도끼에 자루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진짜 황당한 거지. 도끼에 자루가 없는 도끼를 들고서 어떻게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겠어요? 근데 원효대사는 그런 시를 지었단 말이야. 수어 몰가보요 이작 탱천주야. 원효 스님이 그 신라 태종 궁궐 옆 밖을 지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수어 몰가보야 이작 탱천주야.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주어서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을 깎아 만들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태종 무열왕이 딱 듣고서는 야, 저 스님이 환속할 마음이 있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요석 공주한테 네가 시집가라 해서 과보로 요석궁에 살고 있던 자기 따님한테 시집가라 해서 원효 스님하고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은 게 설총 선생 아니? 그러니까 수어 몰가북. 이것을 이 고사를 갖다가 우리 고은 선생은 또 한국 고사를 딱 집어넣었단 말이야. 수지 유가부. 근데 원효 스님이 파괴하고 환속하는 것은 자루 없는 도끼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무염국사는 그런 파괴 환속이 아니고 진짜 도끼를 들고서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을 깎아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선종, 성조 산문을 개창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선조,
이 자루 있는 도끼로서 송주산문을 개창한 것을 찬양하는 말로 원효대사의 고사를 싹 뒤집어가지고 자루 없는 도끼가 아니고 자루 있는 도끼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누가 자루 있는 도끼를 가지고서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을 깎아 세웠는가? 누가 줄 없는 검은 고를 타면서 고상한 취미를 즐기는가? 명국사란 말이야. 선경의 수몰수나 이 선종, 이 선찰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이미 없지만은 객진 영허무친고 이 속세의 먼지가 어찌 침노하게 허락하겠는가? 개봉의 대문을 카니 개족산의 미륵보살이 강생하기를 기다리니 장제 동계림이라. 길이 동쪽 계림에서 이 비석과 이 사적 탑비와 탑 사리탑과 사리탑비는 올해 영구히 동쪽 계림에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분이 이런 축사를 하셨는데 그 축사대로 이 비석이 무용국사 비석이 절은 다 불타서 없어졌지만은 이 비석만큼은 건재해서 국보로 지정됐으니까 고은 선생의 글 지으신 글의 힘이다 이거죠. 11시 56분인데 끝낼까요? 거의 한 편 다 보려면 시간도 없을 테고. 그래서 이제 진감 화상 비명하고 또 지증 화상 비명하고 이렇게 쭉 있고 마지막에 이제 대승복사 비명. 나중에 이제 경주에 가시면은 대승복사 복원 비석을 한번 보시면은 경주시가 이제 돈을 진짜 수억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것이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예, 뭐 사산 비명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한 개만 봐도 고은 선생님께서 이 불교에 해박한 지식이 있지만 또 도교에 대해서도 자유로 구사하고 또 이분의 기본 뜻은 갑인주의란 말이에요. 인과 의로 무장해라. 이것은 바로 유교의 본령이란 말이에요. 인이 말고 더 유가의 본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자로서 승려들 세계에도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인과 의로 무장해라는 거예요. 갑인주의하라. 이거야말로 고은 선생의 문묘의 종사되신 그 위대한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준 최고의 명언이란 말이에요. 갑인주의, 인으로 무장하라.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